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 그 11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법에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그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하는 이 세제 지원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제목에 나왔다시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업종 요건이나 이런 기타 요건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충족한다고 하면 적용을 받으시고, 이 적용받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그 고용 증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특히 우리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용자 부담분이죠. 우리 사대보험 중에 50%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총액 100%를 우리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이10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그 근로자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인데요. 청년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연령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세액공제 조건을 좀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5세부터 29세까지, 34세가 아닌 29세까지의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뭐군 복무 경력이 있다고 하면 연령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그 특수계층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가 출산, 육아, 임신 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셨다가 다시 3년이나 또는 10년 이내, 3년에서 10년 사이에 다시 복직을 하신 경우에 이런 근로자를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그 청년과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 50%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상시 근로자 수 증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신생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되냐 살펴보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연도의 근로자 수는 0으로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세 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그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또는 청년의 경우 전액을 그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셨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